굿나잇 이니입니다. 해골섬에서 생존하는 유즈맵 스컬 아이슬랜드. 이번엔 고물 테이밍 해봤는데요. 이게 테이밍 빌드도 있었는데 저번에 맛만 봤거든요. 곰탱이 개좋네. 자 그럼 서바이브 스컬 아이슬랜드 출발! 자 해골섬에 사는 길 바로 갑시다. 스컬 아이슬랜드 서바이브 스컬 아이슬랜드. 초반에 양쪽에 나무부터 일단 챙기고 바로 올라갈게요. 이 게임은 생존 게임이거든요. 일단 생존 게임이라는 거 기억하고 초반에는 엔지니어링부터 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가져간 다음에 이번에 테이밍 테크를 할 겁니다. 테이밍 동물들을 많이 테이밍 할 거예요. 일단 바로 베이스부터 지어줘서 나무 캘 수 있는 준비 해주면 좋고요. 자리 여기서 자리 잡겠습니다. 동물들을 잡으면은 식량을 푸드를 얻을 수 있어요. 식량은 이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계속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관리를 안 해주면 체력 계속 달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모든 건물에 거의 웬만하면 다 필요한 건물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식량. 그 다음에 이 생존자가 죽으면 끝이 난다는 거 그 두 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베이스 하나 더 지어가지고 이 캐는 양이 압도적으로 럼버제기 나무꾼이 많기 때문에 나무꾼을 하나 더 준비해 줄 거고요. 중요한 게 식량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슴 잡아줍시다 우리. 자 잡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열매 이렇게 만화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저 열매를 이제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열매 일단 계속 나와요. 초반에는 솔직히 사슴도 좀 잡기 귀찮은 동물인데 두 방을 때려야 돼가지고 게다가 미스도 가끔 나거든요. 귀찮지만 사슴이 그래도 돈 많이 주니까 모이는 족족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골섬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점점 무서워지는데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초반 좀비예요. 좀비들 계속 신경 써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계속 식량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게 중요해서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계속. 근데 이게 본진 쪽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본진에 공격이 계속 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제 생각에는 엔지니어링 메탈을 해서 건물을 좀 튼튼하게 준비해주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집이 안전하면은 밤에 계속 사냥 다녀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물론 밤에 잘못해서 해골 만나면 큰일 나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운이니까 잘 피해 다니면 되고 또 컨트롤로 그런 느낌이다. 일단은 레벨 2레벨 됐습니다. 러닝 파이팅 스킬 요거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초반에 제일 먼저 들어갈 거는 에너지 제너레이터. 요거가 이제 인구 관련된 건데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 타워를 지을 수 있어요. 인구 타워를 지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밤에는 시야가 안 보여요. 지금이야 아직 해가 안 져서 보이는데 시야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캠파이어 이거 시야 용으로 준비해 줄게요. 양쪽에다 다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테크가 되게 실수했다. 이거 원래 건물 있잖아요. 이거 취소하면 안 돼요. 이거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이걸 이거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단 게임파이 못 해야겠네. 일단은 이거 가고 이게 그 보니까 좀 몇 가지 좀 거슬리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요거고 에너지 제너레이터 취소하면은 다시 건설 못 하는 거라. 그다음 B 있죠 B. B를 누르면은 스프린트랑 건물 건설이랑 똑같아요 단축키가. 그래가지고 근데 습관적으로 비 누르는 게 있거든요. 다른 워크 요즘에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스프린트를 누르게 돼. 그래서 이제 검설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비를 누르게 되다 보면은 나도 뭐 스프린트 써서 만화 관리가 좀 초반에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빌딩룬이 바로 들어가고 타워 들어가고 여기 왼쪽에 건설이 완료됐어. 여기도 타워. 자, 빌딩 유닛은 마켓, 상점이랑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초반에 마켓 해주고 마켓에서 이제 물약 같은 것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 줄게요. 그리고 열매 열렸거든요. 열매 챙겨줍시다. 타워부터 세팅해놓고요. 근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빌딩 유닛은 이제 상점 같은 그런 곳이고 러닝 유닛은 이제 제가 연구 건물이거든요. 연구 건물. 그래서 연구 건물이랑 이거 빌딩이랑 다 잘 써줘야 돼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 같습니다. 이 게임은 연구를 좀 잘해야지
나중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에 좀 재밌는 부분도 많고. 완료됐습니다. 먼저 근데 파이어부터 해야겠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헝그리라고 떴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죠 지금. 좀비들 바로 왔네. 일단은 벨이 챙겨가지고 해주고 좀비 잡아줍시다. 이게 타워가 공격을 같이 해주면 좀 편하게 잡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타워가 막타를 치면 경험치를 못 먹는다. 그래서 막타는 제가 칠 수 있게 컨트롤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스탑을 해주면은 제가 막타를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이거 굳지 않으세요. 왜냐면 동물한테 먹는 경험치가 많아서 그냥 동물 사냥을 열심히 하면은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사냥이 무조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아. 네, 여기서 먼저 빌딩 레이트 하나 더 해놓고 그리고 여기 식량을 확보하는 게 팜이라는 게 있거든요. 농장이죠. 이 농장은 식량을 유일하게 벌 수 있는 곳이에요. 6씩 얻어요. 10초마다. 근데 6이면은 그렇게 많은 식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엄청 많이 짓는 게 아니면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엄청 좋진 않고요. 그래도 한두 개 있으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 해가 이제 뜰 거니까 해 뜨고 그 다음에 보자. 여기서 요거 MT 보틀이랑 요거 하나만 챙기고 MT 보틀 마나 채우는 거죠. 물 주변에서 쓰면은 마나 물약을 이렇게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베리 룻 거미가 있군요. 보면 여기 컴뱃 어빌리티라는 스킬이 있거든요. 이 스킬을 좀 잘 활용해주면 좋고 지금 같은 경우는 끊겼습니다. 마나 이거 마나랑 여기 물약들이 대부분 이렇게 끊기는 스타일이에요. 먹는다고 바로 차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건 좀 귀한 물약이라서 잘 안 쓰고 초반에 그냥 팔아버리는 것도 좋아요. 팔아버려가지고 차라리 연구를 하는 거지. 러닝 유닛 들어갑시다. 연구소. 그 다음에 힐링 세이브 하나 먹을게요. 파이팅 스쿨부터 배우고 힐링 세이브 체력 회복 마나 회복 둘 다 찍어놓고 벨이 챙겨서 위로 올라가 보자. 업그레이드 완료. 뭐 있으면 바로 스턴. 오케이 없고 거미인가? 아니지? 오케이 돌아다니면서 찾읍시다 식량. 애니멀 사슴 좋아요. 운수가 좋구만. 진짜 사냥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아 잠깐만 저 거미 오면은. 거미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 거미가 좀 귀찮아요 초반에. 독도 걸고 해가지고 초반에 좀 잘 안 잡히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싸워야 되죠. 일단은 잡아. 거미 잡았고 개구리 잡고 개구리 잡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좀비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조심. 여기서 요거 오 개구리랑 사슴 많은데? 여기서 사냥 좀 하고 가야겠는데? 오! 토끼도 많아요? 이번에 엔지니어링 스킬이랑 파이팅 스킬이 있는데 엔지니어링 스킬 먼저 올린다 그랬죠? 2레벨까지 올려줄게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스킬 2레벨부터 올린 이유가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스킬 2레벨 올라가면은 건물 이게 올라가요. 여기 요거 하나 준비해주고 바로 와치타워 준비해주고 이렇게 해줄게요. 이게 두 개 타워가 둘 다 너무 멍세가지고 요거 있으면 많이 편해져서 일부러 저거부터 준비해줍니다. 이제 기지는 솔직히 많이 걱정이 좀 줄었어요. 기지는 알아서 잘 이제 돌아갈 거예요. 일단 여기도 물 있으니까 마나 좀 물약 좀 채우고 힘이랑 뭐 이런 거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힘이랑 민첩 올라가는 거고 스태미나 올라가는 거 다 찍어줍시다. 영웅 스탯이 올라가서 영웅이 좀 세져야 편해요 게임이. 다음에 여기서 워크샵 있고 스미스 아이템 워크샵은 일단 해놔야지. 스미스도 해놔야 되고 모든 상점 다 열어야 돼. 일단 이따가 머시룸 버섯 챙기고 버섯 좀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이거. 자 이제는 그러면은 초반에 할 거는 거의 다 했어. 식량도 어느 정도 준비해놨고 기본 테크도 어느 정도 탔고 그래 준비하자.
일단은 나무꾼 하나 더 준비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팔아. 이거 룻 팔고 실크는 빼놓고 머시룸은 하나 빼놓고 애니멀 스킨도 빼놓고 나중에 쓸 데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팜 하나가 아니고 원래는 비딩 유닛, 러닝 유닛. 러닝 유닛을 지금 아 들어가자. 러닝 유닛 준비하면서 이제부터는 테이밍 슬슬 준비할 거라서 요거 해놓자. 그리고 2레벨이지? 살짝 빠지면서 타워 이거 슬로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죠? 그리고 얘도 23 되게 좋아요. 든든해요. 잘 잡아주고 굳이 얘네들 컨트롤 해가지고 막 경험치 내가 먹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냥 잘 다니면 되니까 어차피 사냥 바로 나갈 거예요. 이번 웨이브 오면은 그 다음에 사냥 없어. 한번 웨이브 오면은 당분간 공격 안 오기 때문에 해주고 이거 나왔네? 킬비스트 벌써? 이런 킬비스트 바로 준비해야겠다. 레인저 레벨업 한번 한 다음에 레인저 해가지고 킬비스트 테이밍 준비합시다. 킬비스트 테이밍 한다 그랬어요 이번에. 그래서 테이밍 메타의 핵심이 킬비스트다. 킬비스트를 많이 테이밍해가지고 게임을 끌고 가야 돼요. 이제 늑대랑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테이밍할 수 있는 게 저 친구라서 저 친구가 이제 모든 기반을 갖춰줄 거다. 그리고 갖춰줘야 한다. 저 친구가 준비가 돼야 약간 게임이 많이 슬슬 풀리더라고요. 일단은 체력 회복. 사슴 잡고 878이면 충분해. 레벨업만 하면 되거든요. 레벨업 지금 3레벨이니까 레벨업만 어떻게 좀 하자. 이쪽엔 없나? 동물? 오케이 도끼 하나 잡고 한 두 마리, 한 마리에서 두 마리. 동물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조용한가? 아우 야야야 여기 에바지. 거미 너무 많잖아. 씨. 아 이거는 콤보로 아우 저 못 잡은 게 에바다. 도망가야겠다 일단은. 죽겠다 거미한테 맞아가지고. 거미한테 두드려 맞아 죽겠다. 독 때문에 너무 아파요. 이럴 때 이런 물약을 그냥 한번 먹어줍니다. 체력이 다 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늑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스턴 걸고 때리고 오케이 레인저 스킬 레인저 배우고 레인저 스킬 배우고 좋았어. 힐 한번 하고 힐링 셀프 만화 물약 업그레이드 완료. 그 다음에 여기서 민첩부터 올리자. 민첩이 딜이니까. 여기 보면은 트레이닝 있죠? 킬비스트 미스티 플루트 요거 해줍니다. 그리고 레인저 아웃포스트 중형의 레인저 아웃포스트 두 개 있어야 돼. 왜냐면 하나로는 감당이 안 돼요. 세 개까지 있어도 돼. 세 개까지 가자. 어차피 나무 많으니까 요렇게 해주고 건설이 요거까지 완성하고 구도 봐서 빨리 퀘 준비하면 되겠군요.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났어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레인저 아포스트 세 개.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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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업그레이드. 일단은 이 머시룸이 있어야 이 테이밍이 됩니다. 보면은 플루트 앤 어 머시룸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머시룸 꼭 챙겨줘야 되고. 체력 관리가 지금 좀 잘 해놔야겠죠? 체력 관리 잘 해주고. 아 참고로 근데 이게 리포지드는 약간 버그가 있어서 원래 이게 냉기탑이 이렇게 빨리 안 열리거든요? 근데 냉기탑이 그냥 열린 거예요 솔직히. 이거 냉기탑이 꿀인데 냉기탑이 원래 이 타이밍이 안 열리는 거 알아요 제가 M16에서 할 때는. 근데 여기선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솔플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좀 빡빡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일단은 지금 내가 끝날려면 좀 걸리거든? 나이트 비전이랑 이거는 이제 체력 관련된 거 테이밍한 거 체력 관련된 거거든요? 준비만 해놓고 어차피 사냥 한번 한 다음에
또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식량이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식량을 챙길 준비하자고. 오케이. 아우, 여기에 거미 집이 있었네. 이동하면서 잡아줄게요. 확실히 지금 공속 같은 게 좀 느려가지고 빨리빨리 안 잡히는구만. 잡아주고. 상점에서 이제 보면은 스탯이 높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은 민첩이랑 방어력 올라가는 템 둘 다 껴주면 좋아요. 둘 다 껴주고 물량 미리 챙기고. 이거 다 왔거든요. 와, 태밍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준비는 끝은 끝났다. 그러면은 플러트 플러트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목재 부족하네. 이거를 부신 다음에 다시 지어야겠다. 왜냐면 거리가 멀어가지고 얘는 효율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다시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좀 가까이 붙어서 나무 캘 수 있게끔 해주고. 저 오는 거 잡아줄 거고. 건설이 완료됐어. 자, 잡을 때 얘부터 잡아. 다른 애들 말고. 근데 얘가 제일 거슬리는 게 저 친구가 이제 기본적으로 슬로우를 먹이다 보니까 제가 좀 제일 빡빡하더라고요. 제 잡을 때 막타를 제가 먹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안 먹어도 크게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체력 회복을 한 번 더 해주고. 이제는 블루트를 하나 더 산 다음에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셀브 블루트 블루트. 아까 전에 이쪽에 있지 않았나? 바로 테이밍하자. 이 버섯 있어야 돼요. 버섯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어디 갔니? 어? 여기 없는데? 여기는 여기고 이쪽에 있었나? 여기 거미 존인데.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안녕. 우리 킬비스트 하나 일단 왔고요. 체력 400에다가 공격력 10. 얘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 온 김에 열매 좀 챙겨서 가야겠네. 좋아요. 이걸 진짜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만으로도, 킬비스트만으로도 약간 기지를 지킬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킬비스트만으로도 사냥을 다닐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게임이 완전 편해지겠죠. 킬비스트 군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엄청난 킬비스트 군단. 일단은 집으로 가라. 한 마리 정도, 한 마리 갖고는 솔직히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기지로 보내고. 그 일로와. 거미 잡고 같이 잡고 실크 챙겨가지고 올라오자. 연구 완료. 이번에 요거 체력 올라가는 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체력 올라갔죠. 튼튼해집니다잉. 그리고 하나 더 사주고 테이밍 또 하러 갈 거니까. 근데 체력을 어쨌든 한번 채우고 가야겠는데. 힐링셀 뭐 있어?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될 듯? 뭐야, 사슴 갇혀 있네. 잡아주고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에 도끼. 언덕 위는 한 번도 안 가본 지형이구만. 와, 뭐야? 열매 엄청 많아요? 열매가 다 이제 제 스펙 향상을 위해서 쓰일 거니까 뭐 이거 계속 다 챙겨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업그레이드를 힘, 민, 지능 올라가는 거 다 해주고. 이쪽 라인에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이게 사방에 다 테이밍이 될 수 있게 동물들이 사방에서 나오거든요. 진짜 일단 안 보이네요. 여기 타워 나왔네.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타워 동물들 잡아라 먼저. 거미 우시. 이게 젠 되는 게 보니까
이 동물들 같은 게 어느 정도 잡혀야 또 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정리해주고 저기 뭐냐? 왜? 오케이 오케이. 킬비스트. 쟤는 한 대 맞으니까 바로 도망가네. 싸우지 않고. 어씨. 싸우라고 준비해놨구만. 저 친구가 일을 안 하고 도망만 다녀. 어? 테이밍. 오케이. 아 근데 너무 많다. 잠깐만요. 머신은 먹어서 회복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많은데? 일단 기지로 일단 빼야겠는데? 킬비스트에다가 물약이 있고 플루트가 가능하고 일단은 기지로 빼고 여기에 있었구나. 얘 죽겠다 쟤는. 에라이. 죽으면 안 되는데 아까운데 테이밍하기 힘든데 솔직히. 일단은 얘부터 잡아. 다른 거 하지. 같이 잡아주고 킬비스트를 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네. 좀비들을 먼저 치라고 얘들아. 어? 뭐죠? 왜 제 킬비스트 한 마리가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 있네? 킬비스트는 팔이 짧아가지고 막기 시작하면은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바로바로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아. 팔이 짧으니까 얘가 너무 까탈스럽다 키우기. 씨,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이 친구. 일단은 다음 거를 레인저 스킬 배운 다음에 위리 울프 트레이밍 해주고 울프 테이밍. 이제 울프 테이밍도 준비가 됐어요. 울프 테이밍 필요할 때 뭐 있는지 활용해야 돼. 본 뼈가 필요해야 돼요. 울프 테이밍 할 때는 뼈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기억하고 이거 수리한 다음에 나무 캘 수 있게끔 해놓고 너는 일단은 물약을 준비는 해놓고 그래 만화 물약 쓰고 나가자고. 어차피 테이밍도 해야 되고 계속. 왔네. 싸워야 된다. 먼저 이것도 잡아주고 같이 맞을 수 있죠. 돈 많이 듭니다. 같이 좀 맞아주는 게. 640 체력이 나네. 살짝 빠지고요. 됐스. 이번에 힐링 셀브 걸어놓고 나갈게요. 쳤습니다. 나가야 돼. 올라와. 플루트 업그레이드 120에다가 이러면은 지금 내가 해줘야 되는 게 식량이 넘었거든요. 식량부터 일단은 확보를 하고 돌고 돌고 그리고 이 주위에 분명히 있을 텐데 킬비스트 여기 있다. 그래 점점 쌓인다니까 이제. 킬비스트 하나 이번에 테이밍 들어오고 같이 사냥해. 그리고 이거 나이프 스킬 있죠. 파이팅 스킬을 빨리 배워서 나이프 스킬을 나중에 배워줘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적도. 킬비스 두 마리고 기지에 와가지고 이번에 저거 하나 준비해주자. 킬비스 현재 둘. 어차피 지금은 늑대가 없을 테니까 늑대 열심히 생각할 필요 없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 워킹 코드 하나 챙겨줄게요. 워킹 코드. 이 코드도 따로 원래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열려 있어요 보면은. 코도를 지금 보면은 모빌할 수 있다. 이 친구가 식량을 좀 먹는데 중요한 게 이제 본진 대용이야.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있으면은 본진을 계속 태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그쪽으로 이제 넣어준다.
그래서 편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큐비스 더 준비해주고 늑대는 아직 멀었다는 거. 그 늑대 지금 있는 늑대 아니고 좀 큰 늑대입니다. 지금 있는 늑대는 늑대도 아니에요. 398.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할 때 오는 애들이 좀 세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좀 준비를 해놓고 탈출을 각을 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느 정도 타고 나면은 특히 혼자가 아니면 좀 일찍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이면은 좀 많이 빡빡한 것 같아요. 이 게임 자체가 아무래도 혼자일 때랑 여러 명이랑 할 때랑은 좀 다를 거잖아요. 조금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 확실히. 일단은 거미 잡고 하나 더 쓸 거거든. 그렇죠? 킬비스트 767력. 이번에 요것도 올려주면 좋겠죠. 울프 테이밍 얼마 안 남았고 계속 체력 관련된 업그레이드는 해주세요. 연구 완료. 여기에 좀 애들이 있었구나. 5레벨. 5레벨. 개구리? 오케이. 열매도 챙기고. 응? 여기에 늑대? 확인.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솔직히 거미가 힘들지 늑대는 솔직히 안 힘들어. 이 거미도 좀 잘 잡죠. 스탯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세졌기 때문에 잘 잡는 모습이고. 스탯도 더 올릴 타이밍이거든. 이제 보면은 힘이랑 이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계속 올려줘서 고스탯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올려줄 거고 스턴 한번 해주고 이번에 마무리. 거미가 오는 거는 좀 귀찮은데. 이런 씨 팔독이네 거미. 일단 지금 킬비스트 3마리인데 정리가 되려나? 킬비스트 3마리로 아마 다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한번 기지로 가주긴 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좀 늦게 가도 괜찮지. 이번에 레인저 파이팅. 이번에 파이팅 스킬 배워야겠다. 이제 파이팅 스킬을 배워서 아까 전에 말했던 대시 써줄 수 있게 준비해주면 되고 가볼까요 기지로. 봐봐. 응, 워킹 코드 나왔지. 올리고. 어? 하나 더? 오케이. 킬비스트 이러면은 네 마리. 체력은 한 마리에 760. 좋아요. 많이 준비됐어요, 이 정도면. 킬비스트가 아무리 약해도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모이면 모일수록 당연히 좋아지기 때문에 괜찮죠. 확실히 이제 물량이 좀 나오니까 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일꾼 좀 그만 칠래? 일꾼을 때려잡겠네 아주. 이번에 윈드블레이드 업그레이드 여러 개 있는데 일단 힘부터 올리자. 이번에 힘부터 올리고 이제 워킹 코더에 넣어주고 네 마리. 마나만 채우면서 잘 다니면 되겠다. 이제 솔직히 이제 체력은 많이 이렇게 안 달잖아요. 그래서 마나 관리만 좀 잘하면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이쪽에. 아이고 늑대야 혼날래. 잡아버리고 일로 와봐. 이 위쪽으로 좀 멀리도 한번 가보자. 너무 이 주위만 돌아서. 그리고 나이프 생겼고. 연구 완료. 이번에 올라와. 사슴? 어 사슴 이제 한 방이네. 좋아요.
늑대 잡아주고 길비스 네 마리 든든하구만. 이제 늑대만 추가되면 좀 튼튼할 텐데. 늑대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거보다. 애니멀. 어, 킬비스트이네. 킬비스트 챙기고. 지금 며칠이지? 이게 어느 정도 날짜 기준으로 애들 나와가지고. 확실히 내 킬비스트 훨씬 세긴 세. 이게 스탯 업그레이드 받는 게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더 셉니다잉. 그러면은 거미랑 상대하고 있을래? 킬비스트형 여기 가가지고. 아 여기 못 넘어가? 이런. 저거 좀 갖고 올라 그랬더니 키지 가자잉. 좋아 만족스럽구만. 1200이고 이번에 들렸다가 기지 가서 다섯 마리. 어? 좀비? 좀비 나이프 스킬로 잡아주고. 한 번 더. 좋아요. 에? 여기 아니네. 일로와 일로와. 아니 죽겠어 얘 너무 아파해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늑대가 있어야 되니까. 얘 방어력 같은 게 없어가지고 되게 아프죠. 연구 완료. 야 잡지 마 그거. 내 거야. 일로 와. 기지로 왔다. 기비스야 왔다잉. 다음에 윈드블레이드도 해놓고 온 김에 만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채우고 플루이트. 얘들아 그거 잡지 말래? 친구로 친구 따윈 필요 없다. 어 자식들 친구 따윈 필요 없나? 760 체력. 만화 채우고 다시 오른쪽으로 사냥. 아 그리고 아이템 이제 스탯도 많이 올라서 아이템 맞출만 하거든요? 아이템 각 봐야겠다. 아이템 각 준비해. 일단은 물약부터 한번 먹고. 어 만화 물약 채운기고. 근데 진짜 안 나온다. 이게 하얀 늑대가 정확하게 며칠 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제가 시간이 지나면 나온다라고 딱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오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아마 있을 건데 일단은 건물을 한번 날려봐야겠다. 아까 전에 건물 날렸을 때 좀 나중에 봤거든요. 하얀 늑대. 지금 사냥 불가능한 거 아니니까 일단 이거 부셔주고. 그리고 여기 아이템 아까 전에 요거 말고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아이템 이제 만들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업그레이드는 차곡차곡 잘 되고 있습니다. 어? 네크로맨서 나왔다고? 건물 하나 터졌고 킬비스 다섯 마리. 조금 뒤로 빠지면 싸워야 되냐 내꺼 우리? 너무 많긴 한데? 어 기지로 가야겠는데. 왜냐면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기지로 가자. 어 근데 일 잘해주는데? 야 뭐야 왜 이렇게 쎄. 이게 킬비스트야? 킬비스트 다섯 마리? 오 많이 세다. 이 정도면은 아니 여기까지 버틸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버텨줄 줄은. 업그레이드 좀 되어있어서 잘 버티네. 오케이 오우씨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이번에 파이팅 스킬 먼저 배우고. 어차피 자동 체력 이제 빠르거든요 체력젠. 그래가지고 따로 체력 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잘 감당할 거. 와 야야야 뭐야 이거 디노 에바지.
얘네가 나왔다는 건 디노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빡빡해진다라는 거고요. 디노가 나왔다는 거는 저것도 있다는 건데 늑대도 슬슬 나오는 건데 하긴 아마 저희 건물을 부시면 나오나 보다. 아까도 이 타이밍 지나서 건물 부셨는데 그때 나왔거든요. 건물 부시는 타이밍에 맞춰서 나오는 길인가 보구나. 저거 언데드 건물에 일단 비니띵 유닛 가서 여기서 요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스미스 요거 해주면 이제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템 맞출 수 있고 미리 비콘을 지으면 이제 구조를 하러 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못 봤죠? 늑대도 테이밍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떠줘야 돼. 됐지. 아 이거 아직 데미지 부족하구나. 좀 더 레벨 올려야 되나 보다. 이 콤보로 하면은 딱 죽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지금은 좀 데미지 부족한가 보네요. 베어 나왔어? 잠깐 베어가 먼저 나왔다. 아 건물 부수면 그때부터 나오나 보다 이거. 레인저 스키 3레벨? 아 에바지 그러면은 나 지금 저 준비 안 돼 있는데 베어 테이밍은 준비되지도 않는데 7일? 레이닝? 오케이 알았다. 8레벨 찍어서 빨리 베어 트레이닝 배워야겠구나. 8레벨 찍고 베어 트레이닝을 배운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마나 채워서 사냥 확실히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 베어 트레이닝을 배우면 좋겠어. 근데 내 생각에는 낮에는 사냥을 같이 다녀야겠다. 너네도 이제 6마리의 킬비스트가 사냥을 같이 다니고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늑대 같은 건 이제 알아서 잡겠죠? 지금 못 잡으면 아 늑대래 거미 같은 거 못 잡으면 이제 말이 안 되죠. 저런 거 좀 잡으라고 만든 건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해줘가지고 건물을 거미집을 부시면 애들이 이렇게 달려붙거든요. 그것들 이제 잡아주면서 레벨업을 쭉쭉쭉 합시다. 거미집 날려버려. 거미집 날렸고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적과 교전 중입니다. 열매 좀 챙기고 와우. 근데 확실히 아군 전사들이 딜은 약하다. 교전 중입니다. 확실히 딜은 약하다. 같이 잡아주자. 뿅. 어그로는 잘 끄는데 7레벨 건물을 같이 부신다. 애니멀 늑대 올라오고 여기에 동물 많네. 어? 여기 베어. 와우 많아요 진짜 동물들. 이번에 좀 그래도 경험치 많이 벌어놓겠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봤을 때 거의 끝자락이야. 경험치 많이 벌어서 레벨 거의 다 올랐죠 지금.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으흠. 이쪽 라인에도 되게 많았네. 킬비스트 못 찾아가지고 아까 전부터 막 고생했는데 여기 동물들이 막 숨겨져 있었구만. 여기까지는 거의 올 일이 없다 보니까 못 봤던 거고 정리해주고 8레벨 찍고 막 가면 되겠는데요. 3000? 와 열매 엄청 많은 거 봐 이번에. 대박. 3000이면 지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편해지지. 됐어. 이번에 근데 좀 웨이브가 이제부터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잡는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정리하는 순간부터.
이번에 그것 때문에 좀 빨리 기지로 가고 레인저 스킬 한번 더 배우고 일단 레인저 베어 업그레이드 해놓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어 그러네 건물 하나 날리면은 그때부터 좀 세지게 오네. 야 뭐냐 너 안 죽냐 뭐 피가 여기야 뭐 그렇다 치고 그래도 물량 많아가지고 코도로에서 잡는다. 야이 야 어쩔 건데 너만 물량 있어 나도 물량 있어. 어 킬빗으로 잡고 있어요. 좋아 좋아 도움이 되는구만 확실히. 좋았어 빨리 베어 테이밍 성공하면 돼. 베어는 PC가 필요해요. PC를 기억해야 되고요. 야 디노 일로와. 야야야야 빨리 보내야겠다. 어 이 자식이 디노가 혼나려고. 어 울프 서리 늑대 늑대 드디어 나왔다. 늑대 잠깐 본 어딨어 본 머시룸 본 블루트 해가지고 바로 해줘야 되는데 마나도 없어 지금? 아 이거 좀 애반데? 투명에 한번 하고 야야 너 이걸로 어그로 끌게 하고 잠깐만 야야 너 피해봐 야 얘네들 미쳤는데? 아니 늑대? 와 어떻게든 죽이겠다 알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괜찮아 침착하게 올라와봐 침착하게 올라와서 요거부터 일단은 마나 채우고 이거 빼고 루트 해서 얘네부터 잡고 디노부터 잡고 그 다음에 얘 하나 빠지고 플룻 가서 와우 킬비스트 다 죽겠네 킬비스트 없어도 돼. 자 늑대 나왔고 늑대 뒤에 오라. 오케이 좋아요 체력 공격 41이에요 41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 끝나나 베어 업그레이드 베어 끝나면은 바로 그냥 베어 잡아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주고 여기서 길 막아버려. 야 이거를 잡아버리면 안 되는데 얼마나 걸릴래 지금 다에다가 어 일로 차한테 나한테 와라 차라리 얘야 어 이러면 안 돼 PC랑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PC 있었고 2번 해놓고 얘들아 어그로를 너네가 끌어야겠다 베어 죽이면 안 돼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안 돼! 아군 전사들이 아이씨 교전 중입니다. 깜네 씨 너무 아깝다 어쩔 수 없지 뭐 너무 아깝다 베어 업그레이드 거의 끝났고 콩 테이밍 연구 완료 미딕 하나 들고 쳤습니다. 챙기고 가득 찼다고?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본? 얘들아 세 마리 일로 오고 내 늑대 어디 갔어? 어 늑대구나 너 일로 와. 늑대는 애가 조금 어리숙해.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리숙해. 그래가지고 신경 써줘야 돼. 디노 필요 없어.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누구다? 베어 아니면? 어 베어 아니면 늑대다. 여기는 뭐 당연히 필요 없는 곳이고 어? 늑대는 체력이 잘 차긴 잘 차네요. 그래 늑대 체력 잘 차야지.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분명히 이 주위에서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베어 늑대나 베어 위로 올라옵시다. 얘네 말고 길비스트 말고 어 베어 그렇지 좋아요 곰팽이 벨시가 있습니다. 1200 체력 43 공격력 공격력 미쳤네. 어 공격력이 압도적이야. 그리고 일로 보내고 그럼 여기서 얘가 있고 이것도 미스틱 해줘야 되잖아 이번에. 얘 잡으면서 일단 기다려보자. 나이프 좀비 잡고 체력이 근데 1200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어, 체력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원래 이론상. 뭔가 좀 이상하네. 어, 배워 하나. 여기 배워 왜 껴있냐? 저 배워 뭔데 여기 배워 있고. 어, 배워부터 해야겠는데. 베어. 1600. 아, 체력 조금 더 높긴 하구나. 한 600 정도 높네. 이거 해. 이거부터 해. 이거 체력 없는 거 보소. 일단은 요거 나오고 수리해 주자. 우리 수리하고 콩은 당연히 힘들고 스태미나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체력을 힐링세. 뭐 체력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미티 보틀 해줘서 만화 한번 채우고 요것도 세팅해 놓고. 여기 보면은 아이템 실크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주면은 더 좋은 활 더 준비 가능하거든요. 준비해줄 건데 일단은 여기 패트롤 해놓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좋을까. 와치타워 고급냉기타. 어, 잠깐 인구가 왜 줄어들었지? 원래 인구 풀이어야 되는데. 일단 하긴 여기에 아까 전에 요거 있었으니까 베어 하나 준비해주고 으흠 여기서 대쉬를 나이프 해도. 어? 잡히네 이제? 확인. 요걸로 해주면 되는구나 얘네는 이제. 일단 두 번째 배화까지 좋았어. 1200 체력. 방어도 12. 방어도가 있긴 하지만 체력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네 솔직히. 늑대보다 배화가 체력이 안 높아? 자 이제는 다르죠 아까랑 확실히. 이거 더 많이 와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늑대까지 있고 지금 나이프 한번 해주고. 이거 자식들이 어디서 어디서 이제 혼나려고 우리 군단한테 동물 군단한테. 어? 아주 정신을 못 차리지. 다음에 블루트 해놓고. 아 이거 동물 구석에 있는 거 구하라고 일부러 저기 되어 있나 보구만. 차긴 차는 건데 차려? 빨리? 그렇게 빨리 차는 거 같지 않네 배어는. 다른 애들은 좀 빨리 차는 느낌이었는데 베어는 그 안 봤나봐 효율이 생각보다. 아니 기본 체력도 아마 베어가 1200이야. 그러니까 얘는 효율이 안 봤네. 업그레이드를 못 받는구만. 일단은 여기에 늑대가 내가 알기로 있었는데 저 곰탱이 말고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이 위쪽이었나? 콩도 한번 이렇게 된 거 테이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아우 얘 왜 이렇게 세. 기지로 가자 이거. 콩도 한번 테이밍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온 김에 그러면은 얘도 안에 일단 갇혀있는데 해주고. 뭐야 이걸 때려? 아주 이거 나쁜 놈이었잖아. 잡아주고 그냥 같이. 그러면 콩테이밍 2000. 플루플루플루. 기본적으로 내가 세야 돼. 와 25.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큰 문제가 하나 있네. 식량 관리가 안 되는데요? 보니까? 어 동물이 많으면 식량 관리가 잘 안 되네. 엄청나게 먹네 얘네가. 계속 먹는다고. Food your hero starving 해가지고 피가 달고 있죠. 동물들도 피가 달거든요 이러면. 피가 관리가 안 돼요 지금. 그럼 이런 동물을 줄여야 돼. 동물 관리 이거 안 되는 거 너무 힘든데?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얼마나 먹길래 이렇게 계속 배고프다는 거지? 지금 300에다가 한 번에 할 때 얘네들이 얼마나 먹는지 봐야겠네. 대충 이게 10초마다인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마다 분명히 먹을 텐데 봐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같이 사냥하고 262. 이기는 거 맞지? 질 거 같냐 왜? 체력이 좀 달아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먹어. 며칠이 잘 못 봤는데도 딱 봐도 100, 200 정도 먹는 거 같아요 한 번에. 에이 이거 너무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완전히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냥해야 되는데 이러면? 관리비가 많이 비싸구만. 저 곰탱이 챙겨야 되는데? 얘 곰탱이도 유지켜야 돼. 솔직히 저 곰탱이가 지금 먹는 돈이 얼만데. 어? 올라와.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빌드구만. 동물도 먹여 살려야 돼가지고. 동물도 먹여 살려야 돼가지고 이게 계속 돌아다녀서 사냥해야 되는구만 이거. 일단은 돌아 비콘 해가지고 아예 빠질 생각도 해야겠다 이거. 야 벨이 많아. 그래 여기 3천 넘겠지 이번에? 온 김에? 좋아요. 와우 와 4천? 미쳤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4천 정도면 이제는 탈출할 준비합시다. 관리가 안 되니까 탈출할 준비부터 해야겠다. 그리고 나무 캐고 있니? 야 나무 좀 캐. 빨리 캐줘. 탈출하자 얘들아. 이제 이곳은 지옥이야. 유지비가 말도 안 돼. 콩 업그레이드는 그래도 한번 눌러놓을게요. 나올 수 있잖아. 콩 나오면 그래도 한번 테이밍 해볼 수 있죠.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콩 테이밍도 못해보면 아깝지. 야야야야 나이프! 근데 이거 오히려 베어가 지금 죽을라 그러는데 오히려 좋은 건가? 베어 죽어서 유지비 줄어드니까? 근데 이거 내가 나쁜 동물, 나쁜 약간 주인인데? 근데 얘 죽겠다. 체력 너무 없어가지고. 관리가 될지 모르겠네. 플래쉬 힐. 아 뭐야 힐 되긴 되는데 너무 조금 되네? 힐 되는 게 웃기긴 한데 힐 되는데 너무 조금 돼요. 어 여기에 여기 싸운다 지금. 뭐야 아 여기 왔구나. 안 올 줄 알았더니 저한테 올 줄 알았더니. 오케이 오케이 바로 와서 싸워줘야 돼.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숲이 더럽혀진다? 나이프 일로 와 얘들아. 다 일로 와. 다 와 다 와. 우리 군단의 힘을 보여주자. 슬로우 냉기탑. 아이고 곰탱이 너무 크다 근데. 너무 커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해 애가. 아 스턴 한번 해주고. 와 스턴이 미쳤네. 곰탱이 스턴이 이게 장난 아니네. 곰탱이 스턴 이거네. 이거 먹고 사는 거네. 곰탱이는 스턴 하나를 보고 사는 거야. 야 뭐해 왜 안 죽여. 너무 평화주의자 아니야 곰탱이들. 일단은 힐 좀 해주고 곰탱이 셋 늑대 둘 마나 물약 해놓고 올라와서 배울 거면은 파이팅 스킬 엔지니어링 파이팅 스킬. 파이팅 스킬 배우자. 자 이제 갑시다잉. 탈출합시다. 비콘 합시다잉. 하면은 이제 웨이브가 다음에 좀 많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겨울이니까 이제 식량도 많이 좀 부족해질 거고 많이 힘든 시절이 오긴 왔습니다. 실크, 투스, 본
아이템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굳이 맞춰야 되나? 그냥 이걸로 그냥 가죠. 왜냐면 이거 또 맞추려면 또 귀찮고 테이밍도 아직 좀 더 하고 싶으니까 이거 올려서 가자. 비코 먼저 완성하고 식량 챙기면서 계속 식량 안 챙기면은 안 되죠 이거. 식량 챙기면서 계속 가볼게요. 솔직히 지금 애니멀 스킨은 절대 필요 없고 힐링 세이브 정도 해가지고 여기 한번 해주고 여기 얘는 뭐 별로 필요 없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블루트에다가 10분 안에 탈출이다. 10분 뒤에 탈출할 수 있게 뜹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버텨야 되는 거죠. 2번 너는 나무를 여기서 캐라. 그냥 일로 오고 1번 2번 이렇게 가자. 올라와라. 여기도 터트려 버린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사냥이다 사냥. 검을 부시고 여기에 한 마리가 있었구만. 잡아주고 여기에 저기 숨어있네. 빗나간? 스턴 작겠다. 오 곰탱이 좋네. 많이 좋네. 저런 것까지 가능하면은 곰탱이 하나 정도 더 먹을 수 있는데 콩은 근데 뭐 필요하지? 콩은 아예 본 적이 없는데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상한 거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스케일? 잠깐 봐봐. 아군 전사들이 콩 업그레이드 벌써 끝났다고? 뭐야? 콩 못 봤는데? 뭐 필요한지 스케일이라고 했는데 근데 스케일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애니멀 스킨 해가지고 실크 스케일? 아저씨한테 혹시 파나? 아저씨가 팔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그 아저씨의 용도가 그 스케일을 사기 위한 용도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7분 44초 일단 기지 한번 또 들어와서 애들 물약 좀 해주고 웨이브 올 거거든요? 이번 왔네. 올 게 왔네. 얘네들 이거 이 웨이브가 솔직히 좀 빡빡한 겁니다. 예. 막 터뜨리고 난리 났죠, 지금. 대시 한번 써주고. 잘 잡아줄게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얘는 그렇게 상대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미 레벨도 많이 올렸고, 스텝도 되게 고스텝 핵이라서. 동물도 많아가지고. 야, 이씨. 너 왜 왔냐, 너희?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한데 왜 왔니? 그냥 진짜 별거 없는데 얘네. 온 셀프 좀 해주고 곰탱이만 해주자고. 3분 그러면은 이쪽으로 좀 안 간 곳을 가봐야지 좋지 않을까? 거기에 나올 수 있거든 애들이.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면 콩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콩. 아 데미지가 진짜 센 거구나 지금 얘가. 곰탱이만 할 거야? 서리늑대 테이밍 안 한다? 두 마리 있으면 돼. 콩은 없나? 그리고 늑대 아저씨, 그 늑대 아저씨 아니고 판다 아저씨 있으면 판다 아저씨한테 스케일 파나 확인해봐야 되고. 이쪽 구석 여기 안 가봤죠? 스턴 확률이 25% 스턴 확률이 꽤 높은 편이야. 와 여기는 들어갈 수도 없네. 곰탱이들은 커가지고. 오케이 내려가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이따 5분 뒤면은 확실히 옵니다. 확실히 저는 이 숲의 지금 지배자예요. 그냥 이 숲의 깡패야. 그냥 이 숲을 내가 다 먹어버렸어. 어깨 형들 해가지고 우리 곰탱이 형들이랑 킬비스 늑대 다 해가지고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죠잉. 일단은 밤이 한번 더. 테이미 하나 더. 오케이. 곰탱이 지금 이름 넷. 곰넷. 사곰이다, 사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일 있잖아요. 12일인가? 13일인가? 그때 제가 저번에 탈출했을 때 콩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아직 안 보이네요. 영 소식이 없습니다. 콩 스펙이 되게 높아가지고 상대하기 되게 무서워서 아예 그때는 거의 상대도 안 하고 도망갔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앞에 세워놓고 좀 싸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한 마리 정도는 한번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안 보이니까 아쉽네요. 일단은 여기에 아저씨 없나? 판다 아저씨 어디 갔대? 우리 판다 아저씨 어디로 갔지? 일단 베리 먹어이. 그 다음에 임프로브 대시. 일단은 다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요. 포이즌 에로우, 라쏘. 요런 게 있었구나. 힐, 차지. 리젠, 마나 리젠. 둘 다 마나 리젠이네. 근데 마나 리젠이랑 그렇게 막 근데 필요하진 않아서. 있으면 뭐 좋겠지만. 마나 물량이 있으니까. 3분 남았고. 콩? 콩은 없다고 봐야겠다. 아직도 못 찾았으면. 콩은 이번에 못 보는 걸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걔네 테이밍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챙겨놓고.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이게 나오는 위치가 랜덤이거든요. 도착하는 위치가.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냥하고 있어요. 식량 관리 해야 되니까. 어? 곰탱이 다잉. 곰탱이 지금 4곰탱이죠. 5곰탱이 갑니다. 5곰탱이 테이밍 해주고 5곰탱 5곰탱이 그리고 여기 거미집 한번 부시면은 되겠다. 거미. 아 그리고 참고로 요거 또 트리맨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안 잡는 게 잡아봤자 효율이 별로 안 나와서 그래요. 공격할 수 있죠. 나무 이렇게 백화해서 먹는데 이게 효율이 좀 안 나온다.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고. 1분 46초. 밤이 됐으니까 한 번 더 웨이브가 올 겁니다. 한 번 더 웨이브 올 건데 기지로 일단 가서 막긴 막아야겠다. 저걸 못 잡아?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야우. 터지는 좀비 익스플로지브. 저거 데미지가 많이 센 편이야,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이번에 스턴 한번 걸고 대시로 넘어온 다음에 그냥 나이브로 다 녹여버리지 뭐. 이건 뭐 이건 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곰탱이들 해가지고 붙이면은 별거 아니니까. 힘 어질리티 스태미너 힘 올려? 3600, 400 도착하고 한 3분인가 버티면 되거든요? 그때까지 일단 식량은 좀 있어야 되니까 식량만 좀 관리하자고 우리.
어디로 올래? 어디니? 탈출해. 그 곳 약속된 곳이 어딘가. 탈출. 아 이거 확실히 이렇게 해서 대시밖에 없구나. 가서 나이프 이렇게 해주는 거밖에 없구나. 어? 안 되네? 기다려야 되네? 이런 나올 거예요. 잡아주고 왔다. 여기가 지금 2분 58초인데 2분 58초 뒤에 바로 떠나기 때문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침 해 뜨고 갈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시가 좀 남고 몰라요. 아침에 콩 나올 수도 있어요. 킹콩 진짜 콩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콩 나오면 바로 테이밍 한번 몇 번 시도를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일단은 보자고요. 귀지가 터져도 상관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서리 늑대. 올라오고 일단은 본이랑 PC는 아니야. 맞잖아. 본은 확실히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닐 거거든? 조합에 뭐 있질 않으니까. 코드 브리딩 조합에 있질 않으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건 진짜 그거밖에 없다. 그 아저씨 있잖아요. 아저씨밖에 없어. 늑대가 좀 빠른 편이니까 늑대를 한번 좀 돌려보자. 이렇게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콩이 일단 안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콩이 스턴을 엄청 걸어가지고 잘못하면 콩한테 두드려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같이 일단 이동합시다. 보면은 얘는 지금 어? 콩이다. 아 근데 올빼미 야수? 저게 콩 맞나? 1분. 아 이거 탈출해야 되는데? 베어. 베어밖에 없어? 콩을 50초에다가 아 이거 하필 이 타이밍에 봐버렸어. 주변에 없나?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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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있으면 여기나 여기에 있어야지 한번 트라이라도 해볼 텐데 안 보여요. 그냥 에이 아깝네. 올라가자.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22초밖에 안 남았다. 대시 대시 써가지고 빨리 이동할게요. 곰탱이들이랑 같이 탈출하나 근데? 그러진 않겠지? 곰탱이도 일단은 그래 혹시 모르니까 여기 두고. 여기 곰탱이 이겼네? 오호호 적과 교전 중입니다. 어구 야 나 늑대야. 오케이 요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해봤는데 이게 콩이 다음에 기회되면 한번 해볼건데 이 늑대 빌드 늑대래 곰탱이 빌드도 나름 재미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좋아요 승리!